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전국 피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근수 기자. 네. 네, 지금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전국적인 피해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13일부터 폭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오전 11시 기준 집계를 보면 이번 호우와 관련해서 33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망자는 경북에서 17명, 충북이 11명, 충남이 4명, 세종이 1명인데요. 이 밖에도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주택 파손과 침수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이 제일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 또 충북 오송에 지하차도 침수 피해 수색 작업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북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경북 북부 지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토사에 집이 매몰되고 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 9시까지의 인명피해는 사망이 17명, 그리고 실종 9명입니다. 전국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고요. 지금 경북 소방본부가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히 예천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명 수색 작업을 이틀째 벌이고 있습니다. 문경과 봉화, 영주에서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험 요소 제거와 또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과 군, 또 소방에서도 천여 명이 동원돼서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명 구조견과 또 드론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오송에서는 이 지하차도가 침수가 되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또 실종자들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 또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오송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인데요. 어제 인근 강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의 물이 지하차도로 급격히 유입됐고 차량 15대가 고립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부터 잠수부가 처음 투입돼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 명이 사망된 이후에 오늘 수색을 통해서 6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사망자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이제 구조당국은 11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수색이 진행될수록 피해가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지하차도 배수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지하차도에 찬 물의 양이 많은 데다가 또 현장이 흙탕물로 이제 뻘 수준의 흙탕물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이 상당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